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니드 채널이 다양하고 폭넓은 마음 공부 채널로 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회사 기획실에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마음 공부 안 하던 시절이었고요. 마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와이프랑 사이가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가 자꾸 깊어지니까 돈벌이 하기가 싫다고 해요. 회사 나오기도 싫고, 회사 나오면 매일 매출 얘기하잖아요. 매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 싫고, 그러다가, 결국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혼을 하고, 그리고 명상 수련 많이 하시던 분인데, 명상 스승님 따라서 지방으로 같이 내려갔다고 해요. 아,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마음 공부 안 하던 시절이라 그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제가 그 50억 깨먹고, 50억 날리고, 재산 날리고, 마음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건 마음 공부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소설가 김은 선생님 책 제목 중에 에세이인데,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밥벌이의 지겨움을 밥벌이의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 괴롭히지 않고 먹고 사는 허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 때, 이게 저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브랜딩이 되어야 마케팅이 되니까, 다들 자영업자 또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폰 들고 계속 SNS 활동하세요. 그런데 보다 보면 뭐 호주에서도 올라오고 파리에서도 올라오는데 그냥 사진만 올리면 또 괜찮은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글들 올라와요. 그러면 뭐 매출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폰 잡고 있던 경우에는 굉장히 기운이 빠지죠. 그런데 그럴 때 마음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이게 내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내 여정은 여기 이 작은 가게가 내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음 공부가 안 되면 참 어려워요.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서 좀 따뜻함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뭐 간판도 닦고 청소도 하고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 괴롭히지 않고 먹고 사는 허들을 뛰어넘는다면 이게 최고의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50억 깨먹고 얻은 거죠. 50억 깨먹고 뭐 열라 마음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거죠.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인가요? 네, 해피엔딩. 아,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깨달으러 어디 가고, 그럴 필요는 없, 막 쫓아다니고, 그러실 필요 없고, 아까, 근데 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상훈 선생님이 주신 말씀, 거기다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오래된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책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책 버리려고 하다가 그 서문에서 그 내용을 발견하고 써니즈 채널에서도 소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김상훈 선생님 얘기하신 거랑 딱 이게 각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분명하게 자신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저는 이게 김상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와 왁구가 딱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태어났다. 이거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다.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하게 영혼의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각자마다 다 다른 어떠한 그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는 게저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고 화낼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도 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생각들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네, 그러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실패가 그러면 뭐 굳이 죽을 필요 없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잃었다고 해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삶의 에너지가 있어 살 수 있으니까 찾기까지의 과정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위로 같은 건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시는데 어떤 그러니까,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필요한 시기가 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위로도 잘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의 목표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먹고 사는 허들을 넘어야 되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 힐링쇼를 시작했어요. 출판기획자로서 먹고 살기 어려운 부분, 이 먹고 사는 허들을 넘어야 되니까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매체인 유튜브 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도 제 하나의 그 목표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요즘에 깨달은 건요. 헤르만 헤세 그 읽었잖아요. 제가 그 50억을 읽고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두 가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계단. 그게 아까 김성우 선생님이 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 데미안 서문 이 두 가지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분명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 문장인데요. 저는 돈을 버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 모두들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목적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벌고 싶다고 해요. 근데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였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 그냥 자유였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월천을 벌고 싶은 마음, 30대 청년들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지식 창업해서 월천을 버는 게 가장 부러운 삶이라고 해요. 근데 월천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모두가 나와서 다 월천을 벌 수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원했지만 안 된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그게 최고의 인생의 경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배우는 거죠. 내가 강렬하게 원했지만 안 된 것,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전 아까 이제 위로라는 걸 굉장히 제가 위로가 필요한 시절을 지내왔고요. 위로를 또 찾아다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고통의 시간을 좀 통과하면서 아까 인습적 사고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인습적 사고로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런 얘기처럼 뭐 김정은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우리에게 어떤 해소를 가져와요. 해소. 해결이 아니라 해소예요. 해소라는 것은 아주 큰 건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아주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해소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힘이 곧 해소를 만들어요. 우리가 인습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해석의 힘이 굉장히 약하고 해석의 힘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해석하는 힘이 곧 신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마음 공부밖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2030, 저는 2030들이 돈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2030들의 그 삶의 방식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앞에서 가지 않던 길을 지금 가보는 거거든요. 앞 선배들이 가지 않던 길을 가보는 거고, 그 길이 만만하고 쉽진 않아요. 성취한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해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부러움은 비교를 낳고, 또 비교는 결핍을 나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2030의 삶을 굉장히 그 존중을 해요. 제 앞에 지금 엄청난 허들이 있는데요. 제 책, 그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시간처럼, 저도,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출판 기획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컨텐츠 다루는 일밖에 없어서, 그래서 유튜브가 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이제 남의 일로 생각했던 유튜버가 된 거죠. 시작을,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제 절친의 할아버지이신 다석 유용호 선생님, 제가 그분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보이게 하면, 그리고 글을 들리게 하면 말이다.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긴 세월, 긴 시간 글을 다루던 사람이라서 말로 무엇을 전달하는 게 아직은 굉장히 익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유튜브 힐링쇼를 시작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지쳐있는 성공을 힐링합니다 인데요. 8월 첫째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했는데 구독자 141명이에요. 대부분 제 지인들이죠. 구독자 한 명 늘리는 게 책 한 권 팔리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왕 써니즈 채널에 나왔으니까 구독자 1000명 만들어주세요. 저 좋은 채널 만들 수 있어요. 영상 퀄리티 괜찮고요. 앞으로 다양한 기획으로 좋은 채널 만들려고 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 되게 어렵네요. 아, 한 시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되게 절절한 거죠.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먹고 사는 허들을 잘 뛰어넘으면서 마음 공부를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꼴다.